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시간은 정묘사 시간입니다. 아, 한국복음주의 영성협회 이사장이신 이규학 감독님과 한국장로교 청년협회 대표이장이신 한영훈 목사님께서 우리 경묘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경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윤봉환 감독님, 인천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이 되고 키가 좀 작은데 작은 사람이 큰 일을 하나 저지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돼서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작품을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두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 103주년 3.1절 기념 이 모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뜻을 줄 것인가. 참 오늘 세상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감독님, 나라가 세상에 이러니 저는 온전히 다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야 나도 우울증이 걸렸다 그 소리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하나님 나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세요. 이 3.1 운동이 주는 진정한 성경적인 가치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하나의 가치는 뭐냐? 자유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다. 북한에다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대입시켜서 그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은 나의 진정한 형제예요. 중국 공산당에다가 자유를 대입해서 그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도 우리 형제예요. 옛날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어서 러시아가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저 소련에다가 자유를 붙여서 그것이 그 가치가 존중된다고 하면 우리 형제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적인 가치가 오늘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어떤 큰 뜻을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비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비진리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제도와 노예로 끌고 가는 모든 시공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 비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이 나라가 못났으면 오랑캐에게 3분의 1을 이 백성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왜 내게 나를 뺏기고 36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자유함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BC 63년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다가 4천명이 돌아와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처음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며 일평생을 성경적 가치를 실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 잠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인간의 운명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싸웠고 2조 500명 왕권과 인간을 도감하는 계급과 제도와 개혁을 위해서 싸웠고 공산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에서 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이 사람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했어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다가졌지만 남쪽은요 백성들에게 다 주었어요. 망군 포로를 유엔이 아니면 어떻게 석방합니까?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망군 포로 석방했어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80%인데 남녀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의무 교육을 시키므로 20%로 줄인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평생 한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벙이를 메지 말라. 이게 바로 3.1절이 주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연합하고 순교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03주년 3.1운동 종국교회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는 전국 17개 강력 신도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 또한 수도권 기독교 연합 협의회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의 총회장 되시는 윤보한 감독님께서 또 계획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3.1 독립 선언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라도 한번 꼭 읽어주시면 36년 동안의 일제 압박 하에서 반만년 역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어려운 역사와 바퀴 속에 돌아갔던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선교가 되어온 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1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 분포를 보게 되면 2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20만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18% 정도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33인이 이제 했는데 그 중에 16명이 선언서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를 적장하고 앞장섰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선교를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존경하는 믿음의 동력자이고 선배 목사님이 주 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까지 강탈을 당하고 심지어 성까지 다 뺏겨가고 신사 참배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일 속에 103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이 주권을 찾아오게 하는 엄청난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될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남다르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무한 발전을 위해서 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 중반복음으로 교회로 교육자로 성도로 확실히 번져갈 것이라 이 기도운동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종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윤보한 감독님 그리고 총회장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재능도 물질도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이어서 우리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은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될 것이라 그렇게 경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력자님들, 승선님들 다 지나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 거룩성, 교회가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